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 미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추야자에 대한 것인데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추야자는 문학이나 다양한 책 속에서 이방인이 아프리카나 유럽 혹은 중동을 여행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또 중동의 보물이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 때문에 우리나라 대추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추는 갈매나무과이고 대추야자는 야자나무과입니다. 대추야자의 맛은 우리나라 꽃감같이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꽃감에 제가 먹어본 느낌은 꽃감에 캐러멜이 첨가된 맛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근조한 지대의 나무 한 그루의 한 줄기 하나에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줄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줄기 하나에 대략 1000개 이상의 열매가 달리고 그것을 수확할 때는 따지 않고 망사를 씌워 그대로 건조시키고 충분히 건조되면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여 수확을 합니다. 곶감을 만들 때처럼 감을 깎아주는 노동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맛이 좋은 데다 나무 한 그루의 생산량도 많고 건조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건조한 지대에서 오래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장성도 좋으니 일석몇조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서 에너지원으로도 좋고 긴장 완화나 변비,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줄기나 나무 그 자체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를테면 바구니를 만드는 것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디 한 곳 버릴 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성수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이 대추야자라고도 합니다. 신이 척박한당에 내린 선물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맛있다. 맛있나? 배부르다네. 배부르다나. 파르드라는 종류고 이거는 파르드고 이거는 칼라스. 칼라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가르드, 조금씩 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건조화 과정이 조금씩 다른 거. 요것도 먹어봐. 맛이 그 맛이 앞에 거하고 다른 거. 얘는 껍데기가 없다. 없다. 딱딱하다. 이게 얘는 그냥 부드럽게 낫네. 아, 이것도 차이가 있네. 그죠? 얘는 껍데기가 너무 세다. 우리한테는 칼라스가 꽤 낫네. 이건 너무 낫다. 근데 이게 안 나네. 또 여기 좀 쌉싸름하다. 쌉싸름하게 맛도 있고. 얘는 따사서 그런가 그냥 껍질도 입어서 잘 깨지고 그거 아니야. 그 또 꽃감처럼 쫀득쫀득하네. 그자 이거 완전히 꽃감이다. 이 정도면 이나 꺾고 이 좋은 사람이나 꼬꼬시면 이게 그래도 될것 같아. 우리들한테는 이 나쁠 것 같아. 하얗게 나서. 나도 이쪽에 안 좋게 이 났다. 삶으면서도 껍질과 잘 씹히고 얇게 되고 얇게 얇잖아. 일단 껍질이. 아이고 맛있네.